또 EBS님이 그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본에 이제 스터드가 TF나 아니면 ACG로 되어 있는데 이걸 ACG로 교체해서 씻는 창가리, 그러니까 창 자체를 아니 통째로 가는 거, 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이런 제품을 사서 신었는데 이게 이제 스터드가 다 닳아서 창가리를 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두 가지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이런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 경우에 그 축구화의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모양,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을 중인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창가리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 이 창과 모양이 똑같은 것만 이 대에 똑같아야만 원래 오리지널한 그 뭐죠? 그 핏감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창가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창과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착화감이 나오진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달라지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를 씌운다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퍼와 이걸 결합시킬 때 이미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문제는 이런 축구화들입니다. 이런 축구화는 창가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를 다 뜯어내야죠. 우선 요거를, 이거를 뜯어내는데 문제는 요것이 똑같이 생겼는 제품을 예를 들면 구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창을 구입하게 되죠. 그 경우에도 이 제품과 똑같은 창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핏감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은 보면 여기에는 지금 부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고 이게 비어져 있는데 요걸 뜯어내게 되면 여기에 붙이는 요 안쪽 그 새로운 아웃솔을 붙이는 부분의 구조가 창가리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 제품만 하더라도 이게 듀얼 덴시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그 소재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 전체적인 그 여기에 지금 굽힌 정도, 그 다음 여기 쉔크 강도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이 아웃솔이 익스터널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걸 뜯어내고, 만약에 이걸 다 뜯어내고 여기에 새로운 창을 이런 형태로 통창처럼 만들어진 거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요 제품의 사이즈 규격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를 않으면 신발의 폭은 미세하게 다 달라집니다. 신발의 폭이 달라지거나 어퍼가 차지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이거를 뜯어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본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살짝,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드에서 뜯어내는 부분들을 신발 안쪽으로 이 어퍼를 커팅한 다음에 신발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신발 전체 어퍼의 면적이 또 줄어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축구화는 이전 축구화는 다른 축구화가 된다는 거예요. 핏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소재가 사용된 축구화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착용하던 핏감과는 전혀 다른 축구화가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나오는 신발들 중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운데 비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요렇게 돼서 이 어퍼가 지금 들어가 있는 면적, 아웃솔하고 인솔 쪽은, 인솔을 빼고 나면 실제 면적이 요렇게 됩니다. 이쪽에 가운데 중족 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뜯어낼 때 보시면 연장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미세하게 연장이 되어 있어요. 이 연장된 부분을 다 뜯어내면 여기에 뜯어낸 자국들이 미세하게 남죠.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시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 딱 맞는 아웃솔을 갖다 붙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착화감에서는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흔적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 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똑같은 소재로 똑같은 면적에서 그대로 씌우지 않는 한
참가를 해서 높은 만족감. 원래 이 축구가 좋아서 신어서 내가 창을 갈아서 계속 더 신고 싶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어퍼 만족감이 아니라 이 축구화가 우리 어떤 축구화가 좋다고 할 때는 이 축구화의 어퍼뿐만 아니라 아웃솔, 미드솔, 인솔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이 축구화가 주는 만족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통 창을 다 뜯어내서 새로 붙인다 하더라도 원래의 착화감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웃솔 통째로 다 뜯어서 창가리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할 때는 원래 오리지널한 핏감이 그대로 재현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어차피 원래 오리지널한 느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안 하죠. 왜냐하면 창을 한번 갈고 나면 원래 오리지널 맛이 없어진다. 되게 이제 그걸 알게 되죠. 나중에 몇 번 한두 번 정도 해보고 나시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창가리 자체라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신다가 잘 신으시고 새로운 축구화를 교체하시는 쪽을.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지금은 이제 인조구장이 워낙 확산되어 있어서 스터드가 닳거나 해서 사실 창을 갈 이유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 환경에 맞는 축구화만 잘 구입을 하면 뭐 인조구장에 서면 인조 AG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천연안대에서 사용하면 내가 FG를 산다든지 뭐 HG를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스터드가 다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TF만 하더라도 ETF의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쓰더라도 이게 인조구장에서 웬만큼 안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용한 제품들을 거의 몇 년씩 써요. 이런 제품도 5년, 6년 사용해도 거의 안 달아요. 그러니까 굳이 창갈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축구화를 구입을 할 때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용도, 적절한 용도를 잘 선택만 하시면 사실 축구화를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창갈이라든지 스터드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드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축구화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싶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운동하는 그라운드, 축구장, 이 뭐 보통 이제 집 주변 이런 데서 하게 되니까 그런 구장의 환경, 그 다음 내가 주로 가는 운동장의 환경이 이렇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이 어떤 거냐, 그 제품을 하나 골라서 사실 오래 신으면 추가적으로 창가리를 한다 뭐 그럴 필요가 없고 네, 편하게 신는 게 좋다. 만약에 수집을 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창가리로 뜯어내버리면 신발 가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신더라도 수집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의 오리지널리티가 그대로 잘 보존되는 형태로 갖고 하시는 게 좋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신고 싶어서 창가리를 한다 그럼 뭐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수밖에 없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창가리 하지 마시고 사용하던 신발은 기념으로 잘 갖고 계시고 항상 대안을 말씀드리면 대안 대체품이 있게 마련이니까 적절한 대안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